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타고나키를 너무 인복이 너무 없어요. 타고나키를 그래서 이게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내 인연적인 부분이 됐건 친구가 됐건 조금 좀 많이 인연이 조금 많이 안 따라주는 편이거든요. 복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내가 뭐 귀인을 만난다거나 날 좀 도와주는 사람이 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 믿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하필 이렇게 없는데 조금 안 좋은 사람은 많이 꼬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금전을 바라보고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재수도 조금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인만 믿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래 같은 걸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좀 좋으시고, 지금 올해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 도전하는 해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움직이시거나 진로적 일적인 부분이나 뭔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실 때 옆에 사람이 조금 따라 붙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혼자 하시는 게 맞고요. 누군가 뭐 같이 움직인다 이런 건 좋지가 조금 않아요. 그리고 건강운이 조금 안 좋게 나와요. 집안에 조금 유전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관리를 계속 조금 하시면은 피해갈 수 있거든요, 요새는 건강이. 그래서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세요. 뭐 일단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보험사에서 1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3월 말일자로 그만두고요. 이제 지금 야간에 이제 스크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7일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일단은 제가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소득이 어차피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분간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정적으로 될 건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휘말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그 관제수가 좀 끼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조사는 일단 보이스 제가 그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고액 알바로 돼가지고 그런 혐의를 제가 이제 한번 해가지고 예, 조사를 받고 아직 송치는 안 됐어요. 8월 6일날 그래 이제 조사만 받고 뭐 그런 전과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잘 좀 마무리가 좋게 될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막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좀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금전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게 재작년부터 좀 꼬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막바지로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번에 지금 이 관제수 법적으로 되는 거는 요 부분은 그런 다행히 크게 엄청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적당성에서 마무리돼 보이고요. 요거는 재판까지는 안 갈까요? 법원까지? 그냥 그렇게까지는 법원까지는 안 가보여요. 그 전까지 뭐 벌금을 그냥 막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 내가 자리 잡고 뭐 하는 부분은 11월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11월을 돼야지 내가 뭔가 조금 그래도 한 1년 오래 있을 곳은 또 아니에요, 거기가. 1년에서 2년 정도 몸담을 수 있을 만한 쪽으로 일자리 제의가 들어오거든요. 11월달이요? 그래서 그때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올해는 솔직히 말씀해 좋은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조심해서 가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이 많이 꼬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관제나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만 믿고 가셔야 돼요. 오로지 남은 믿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마음도 올해까지 제가 내년에 또 삼재라고 해서 삼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삼재시거든요. 올해가 아니라. 근데 내년 삼재치고는 삼재가 그렇게 안 좋게 들어오실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삼재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복삼재도 있고 뭔가 좀 있는데 엄청 그렇게 내년 삼재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후년 들삼재 들어온 저기 들삼재가 아니라 늘삼재 두 번째 2년째 들어온 삼재가 조금 세게 들어오고 내년에 좀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자리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문제가 없이 잘 피해갈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성과를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뭔가 정리하고 수습하고 뭔가 조금 이제 좀 땅을 좀 다져놓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씨를 뿌려놓고 얘네에 조금 성과를 내고 얘네 성과를 낸걸 가지고 내후년, 내후년, 후년을 좀잘 버틴다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금전운은 좀 좋아지나요? 지금까지는? 금전운은 지금 제가 봤을 땐 솔직히 한 마흔 좋아지는 거. 내가 좀 금전이 좀 다시 또 튄다. 돈을 안정적으로, 좀 하는 부분은 46, 7은 좀 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쯤 그래요? 돼야지, 예, 좀, 조금 여유가 좀 많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이때 돼야지. 그 전까지는 조금 뭐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좀 있어요. 근데 이때 돼야지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럴 때뭐 집을 샀다거나 뭘 하게 되면은 집값이 엄청 오른다던가 아니면 뭘 내가 이득을 본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조금 내가 노력을 조금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사 운도 있나요, 올해? 올해 이사를 이사, 한번 하긴 했는데. 근데 크게 이사를, 아니. 이사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사운.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1월에 여기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 일자리 있는 것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일이 좀 멀리 있어서 그쪽에서 거주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들어오는 거지, 내가 완전히 살라고 움직인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가장 잘 맞을까요?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일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스타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오지랖이 조금 있는 편이세요, 원래 성향 맞아요. 자체가. 그리고 남을 챙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이 행복해하는 걸또 내가 좋아해요. 내 나로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러신 분들은 뭐 이런 거, 뭐 남을 좀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잘 맞아요. 제가 알수 있는 거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쪽인데 요새는 뭐 이런 쪽 관련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런 스타일을 살려서 움직이시는 게 좋죠. 어떤 뭐 서비스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전까지는 지금 이전까지는 금전운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이 들어오면 또 많이 나가요, 자꾸. 네, 맞아요. 예, 돈이 계속 돼요. 모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43,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네. 11월까지는 조금 있어야 될까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지금 말씀하신, 야간에, 야. 야간에 하시는 거요? 네, 지금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오면 인사하고, 네. 안내해주고, 게임 시작해주고, 치우고, 청소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업무거든요. 네네. 그쵸. 이거는 11월쯤 돼서, 만약 어찌 보면 여기서 뭔가 좀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때 되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11월 때까지 조금 계셨다가, 그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력 11월인 거죠? 네, 양력으로 11월. 아,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한 가지 더 네네. 있는데요. 제가 크게 건강에 조금 혈압이 이제 가족력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막 혈압에 이제 목소리가 지금은 좀 괜찮은데, 역류성 식도염에 또뭐좀 피부질환에 좀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좀, 네. 그래서 몸도 좀 많이 노력긴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을까요? 이제 물론 관리는 나름대로 좀 하고는 그쵸.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타고났기에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으세요. 그렇다고 엄청 큰 병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자꾸 계속 관리하는 쪽으로 가신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평생 이렇게 가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노후에 진짜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건강은 요새 너무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면 내가 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크게 때는, 파고온 같은 건 없죠? 네, 사고나 이런 건 없고요. 크게, 제가 봤을 때 질병이에요. 아, 질병으로 질병. 들어오기 때문에, 갑상선도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조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쉬고 있는 게, 내가 원해서 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몸을 좀 챙기라는 식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조금 건강검진도 다 받아보시고, 조금 한번 해보셔서, 아직 젊으시잖아요.
지금 또 내년 이 삼재 제가 볼때 삼재 때 뭔가 시작하시고 뭔가 바뀌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이 삼재가 복삼 그게 악삼재는 아니거든요. 복삼재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다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일단 그거를 조금 저 건강 때문에 자꾸 주저앉는 모습이 조금 보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신경 써주시고. 체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운동도 조금 하시고 병원도 좀 검사도 받으시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잡아서 내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현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래 없었는데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결혼을 좀할수 있을지. 결혼이 지금 보자. 지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현웅이 좀 좋은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참 들어오면 좋을 텐데 마흔 한 다섯은 넘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때쯤 돼야지 완전히 내가 자리를 잡아요. 내가 일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때 돼서 좀 괜찮은 사람이 좀 붙거든요. 이제 돼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자리 그때 잡 결혼은 좋은 거죠. 네, 이때 자리 잡을 때쯤 붙어요. 조금 그때 아, 붙다 지금은 보니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전그 전까지는 만나실 수는 있죠. 계속 누구를 만나든 뭐하든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좀 괜찮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그때까지 만나던 사람이 있어도 그때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인연적인 부분, 오래 갈수 있는 인연이나 뭐 이런 부분 조금 보이진 않아요, 냉정하게, 솔직히. 이때 한 45에서 47살 때쯤에 조금 인연 수가 괜찮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고 그 이후는 네. 일단은 뭐, 다, 뭐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특별히 제가 조심해야 될건 없나요? 제가 볼 아까 때 말씀하셨는데. 건강이랑 첫 번째, 사람적인 거 잡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두 가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요두 가지만. 그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따로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끊어도 될까요? 네네, 끊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네.